나옵니다. 아, 피곤하냐, 셔라? 네, 괜찮아요. 아, 좀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오셔서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얘기하는 거 찍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적응 안 되네, 그죠? 거의 농담인데, 우리는. 또 특히 저렇게 또 더 농담하고 싶어지는데. 표정 관리가 안 돼가지고 큰일 났어, 지금. 누가 한번 그러면 우아한 질문을 해봐. 그렇지만 역시 좋은 대답은 못 나갈 거야. 여기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장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산. 아, 부산. 부산 사람입니다. 전에 그 얘기 재밌는 유머잖아요, 그거 여러분 그때. 많이 연출을 하는 시기. 아니 그 그저 광주 출신 그 직원이 부장님이 있었는데 자꾸 고향을 묻는 거야. 근데 다 이제 서울 하는데 자신도 서울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억양을 어떻게 속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부장님 고향 어디세요? 나 서울. 한국어는 악센트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제가 내가 사줘야지. 최연이 옆에 아이디가 뭐였더라? 아, 휴입니다. 휴? 휴. 휴. 네.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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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휴씨, 휴겠지. 아니, 내일 가는 사람도 있다면서? 네. 얼마나 되면요? 아시다 싶어서 시대 쓰레기도 하다. 선생님 저 연기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만날 때는 진짜 다 신선돼가지고 나타나야 돼. 진짜 이렇게까지 내가 설명을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신선이 안 된다는 건 진짜 많이 안 된다. 직무유기에요, 직무유기. 어렵지? 직무유기라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것을 얘기해요. 직무유기를 강조하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자신이 소유할 능력이 있는데 남에게 しない 것을 자신이 여기서 누구 질문에 테레비 나오잖아. 여러분 꼭 들으셨고 시청하셨대. 그 정신세계 TV 있잖아. 일본 같은 데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없지만 교육방송에 관한 한 프로지만 일본은 그런 것이 있어. 전문적으로 정신세계만 소개해주는 방송. 우리 저기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아주 베테랑이시더라고요. 질문하시는 내용이나 보통 제가 불교 같은 책에 보면 깨달은 순간을 선사들은 자기 자신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간은 받았는데 견성한 순간도 잘 모르겠고 그럼 자기가 깨달았다는 생각도 그런 저는 이제 제가 깨달았을 순간을 선사는 선사고 청룡은 청룡이야. 비교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두 다
모두 다 이렇게 정품만 존재한 게 아니라 가끔가다 너처럼 불량품도 존재해. 근데 나쁜 것이 아니야. 불량품은 또 자기 스스로 고치면 되니까. 그게 농담이고 그거를 꼭 내가 얘기했듯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청영아 이제는 옛날엔 스승님이 몰랐을 때는 네가 뭔가 핑계를 댔을 거야. 틀림없이 뭔가 네가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 그 해결하려고 하는 거를 뭔가 책을 통해서라든지 다른 걸 통해서 네가 그걸 해결하려고 했겠지만 네가 이제 스트레스가 받고 뭐가 힘들고 그랬을 땐 네가 네 스스로를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걸 너는 분명히 그건 알고 있잖니. 그게 견성이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깨달음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그 내가 뭐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이 분명히 소신이 딱 쓴 거야. 何か 스트레스를 겪다 보니 저것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 아, 이것은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스트레스를 겪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선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사들이 아, 탁 얻었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런 것이 빨리 오냐면 그 사람들은 그만큼 고정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 그것에 대해서 청룡이 너보다도 더 뭐 수행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가지고 있었다가 갑자기 그 강박관념으로부터 자기가 아, 이건 내 강박관념이었다는 걸 안 거야. 그러니까 그 마침 많은 감각관념이 질눌렸던 게 탁 풀리니까 그걸 느끼는 거예요. 마음에 홀가분 한 것을. 네, 이번만에는 시도지가 소위 교학관념이 너는 그렇게 뭐 그 사람들처럼 막 밥만 먹고 그냥 그 중동살동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그 큰 느낌을 못 갖는 거지. 그 차이밖에 없는 거야. 스프링도 멀리 땡긴 사람은 땡겨서 간 사람은 그 반향이 굉장히 커. 탁 조금 땡긴 사람은 그 미미해. 정영이 너는 그래도 조금 나갔다가 이렇게 온 거니까 그런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고 그 아저씨들은 쭉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야. 돌아온 거는 다 똑같아. 단지 그 반향만 큰 거야. 많이 갔기 때문에. 스승님 같은 경우에도 스프링이 많이 갔어. 나는 뭐가 이런 것이 깨달음인 줄 알고 막 수행을 무지하게 했잖아. 석가모니 부처님도 많이 갔어. 7년 동안을 고행을 했지만 결국 고행을 통해서 얻은 것은 뭐 이런 게 아니라 야 내가 내 스스로 나를 괴롭힌 것이구나. 그런 걸 아는 거 아니야. 그러고선 그다음부터 아,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속 모든 원인을 나한테 돌리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얻었던 그 상태가 거기가 어떤 정지 상태가 아니라 거기서부터가 시작이 상태인 것이지. 그러니까 견성이라는 것은 시작인 거예요. 시작.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건 시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진행이 돼 있고 결과 또 결과를 보게 될 거예요. 続け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でしょ?続けて発展し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でしょ? 그러니까 우리 미나도 아 진짜 모든 원인은 나한테 있고 全ての原因というのは私にあって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私の心がけ次第だということ 진짜 아주 그냥 굳게 마음을 먹으면 그게 바로 깨달음의 상태야. 固く心を持てば 그런 것 같아? それが悟りという状態 심각함이 없지, 심각함이 없어.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심각함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심각사というものが 나이ので, 종교단 늘 얘기지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내 자신을 아는데 무슨 특별한 수행법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뭔가 특별한 수행 방법이 필요でしょうか? 있잖아요. 그렇죠? 청룡아 그지? 네가 너 자신을 보는데 무슨 수행법이 있어? 내가 보면 되지. 지분 지시를 미루더니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명상이 왜 필요하고 지분 지시를 미루면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무슨 부처님이니 예수님이니 뭐가 필요해 여러분. 예수様とか 오샤카様が 何が 필요でしょうか? 맞죠? 네.
푹 쉬었니? 이제 좀 쉬었는데. 이렇게 짧게 잡았어? 학교 월요일날 가야 돼. 육구로 약속이 어딨어? 학교잖아. 어디서 가야 나 이렇게 보세요. 아니 어떻게 학교가 장애가 될 수가 있어? 선생님 학교 교육을 거부한 사람. 내가 그 정원이 주원이한테 두 딸내미한테 그냥 제발 학교 제끼고 가자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아 이게 안 되더라고. 우리 일정이 수요일 날 가는 건가? 화요일. 화요일 날 가. 괜찮아. 무슨 그냥 얘기도 못했는데 지금 감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잡았어? 학교 그 수업은 지금 수업은 빠져도 상관없는데요. 과제가 제출. 약간 그걸 교수님한테 얘기를 해. 뭐든지 대화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비행기표? 네. 비행기표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연장을 못 하는 거야? 아니야. 그것도 할 수 있어. 하면 되지 뭐. 스페인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그냥 소야가 이제 직접 그냥 걱정하지 마. 스페인이 해결해 줄게. 비행기표라면. 그렇지. 아, 이렇게 대화로 다 풀어. 대화를 해 이제 여러분이 대화를. 샤론이하고 호야하고 서로 연락처가 있었니? 주고받 너 가서 서로도 연락도 못했지? 만난 적 있어? 언니 와서는 한 번씩 만났고요. 호야 때 아이디는 또 그치나 샤론 때 아이디는 또 샤론이는 스페인어처럼 변했는데 스페인 호야는 그래도 계속 고수하고 있구나. 전통을 고수하고 있어. 나는 연락 스틸은 것 같아. 연락 되기는 기분이 좀 나기도 하고 대학도 안 하네.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고유 함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지나연이 어떤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끓어요. 여러분 미소가 아るんですけど 미소 와카시테 그런데 그럼 어떤 사람은 아르시토가 그 뭐 50도에서 끓고 어떤 사람은 60도에서 끓냐면 그런 것은 아니라 100도에로 끓는 건 다 똑같아요. 100도になれば 그러나 물의 양이 틀릴 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큰 물덩이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끓는데 되게 시간이 걸려. 그렇잖아요. 양이 많아서. 청룡이는 양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넌 쉽게 끓을 수가 있었던 거야. 그대는 행운아야. 그렇지만 물이 작게 끓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 깨달음의 그릇이 작을 수는 있어. 쉽게 끓는 대신에. 그러나 보통 사람들 이런 깨달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 크게 깨달았다고 세상에 알려진 사람들은 물통이 컸어. 그러니까 그만큼 깨달음을 얻는데 시간이 걸렸어. 그걸 끓는데. 그렇지만 끓고 나니까 끓는 물의 그 스케일이 커져잖아. 크기가. 그래서 힘이 있는 거야. 그러나 물은 끓으면 그만인 거야. 그것에 상관할 필요가 없어. 그건 진짜 고생바가지야. 내가 어려운 말 써가지고 지금 리본이가 죽으려고 그런다 지금. 머리에 쥐어. 지금도 먼저 다시. 또 뭐 청영이 같이 우아한 질문 한 번 더 할 사람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해도 되고 지금 이번에 여러분들 다 잘 들었죠? 진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얘기도 듣고 무지무지한 수행법도 배우고 가는 거. 여러분들 진짜 좀 시행을 해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진짜 실질적인 문제잖아요. 実践的に生きていくためにその修行をずっとやっててください。 어떤 이것이 무슨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논리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당장 내 삶과 죽음의 문제, 내 인생.私の生と死、人生に対する問題を勉強しているんです。 아까 인터뷰하실 때 어떤 말씀을 말씀하셨는지 난 리바이벌은 안 한다. 아, 그 선생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깨달으면 어떤 깨달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내 나를 따라야 된다, 내 방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데 왜 당신께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여기 집안에 그 우물하는 개구리 개구리 본문이 있어요. 내가 알매 공복에 도달했지만 수천 번에 다시 고개를 넘어가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자기가 스스로 그 그걸 고개를 넘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넘어갔으면 이게 끝이 도대체 어떤 자기가 알 수가 있을 건지 아닙니다. 그럼 그러니까 아주 뜨도나가는 가일로 하나씩 알입니다. 알미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야. 뭔가를 싫어と思ったら 가일이가 아니ません. 알미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은 싫을っていうことは 알미라는 게 안다라는 것이 노우잖아. 노우인데 노우っていう言葉になる. 그 knowledge 하면 지식이잖아. 예. 근데 알미라는 것은 knowing이야. ing가 붙어. 계속 진행형이다 이거지. 진행형. 지식という言葉もありますけれども知るというのはingが 자각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続くものです。ですから私が言う自覚というのはずっと進行するものです。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하면 그 상태를 자각을 해야 돼. 状態にいるとしたらその状態を自覚しないといけません。 그러면 자각이 또 다른 자각을 부르고 そしたら自覚はまた別の自覚を呼んでまたその次の自覚を呼びます。 그러니까 또 이제 와서 주인장이 질문한 내용을 뭐 그러니까 본인이 알 수 있느냐? 끝이 내가 자각 아 이건 정말 자각의 궁극이다 이렇게 또 해도 또 자각을 하면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게 직각의 규칙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게 너무 좋잖아. 한 번에 끝난다 그러면 재미없잖아. 재미를 위해서 계속 그렇게 존재하는 거야. 맞다. 직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전체 의식 아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할 필요 없고 어쨌든 계속 성장하는 거야. 모든 것은 다 성장을 해. 優しい言葉で言ったならば、とにかくずっと成長していくということなんです。 왜냐면 창조가 먼저 이루어졌으면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퇴화라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떤 형태든 진화만 있는 것뿐이 진화만 있을 뿐이지. 想像という状態があったとしても 変化するということはないじゃないですか。想像してずっと進化していく。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는 뜻은 계속해서 나간다는 뜻 아니야. 더 나아간다는 뜻. もっと良くなるという 그러면 당연히 더 성장하고 더 알아지고 더 자각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もっと広くなってもっと自覚が続いていくということでしょ。 그래서 깨달음은 어떤 멈춤의 상태가 아니라 영원히 가는 거예요. ですから悟りというのはあるところで 止まるのではなくて、ずっと永遠に続いていくものなんです。 만일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혹시 神様が 存在するとしたら, 그분도 계속해서 자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その方もずっと続けて自覚をしていらっしゃる方です。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을 생각으로는 의식의 진화나 의식의 태아 진화 아니면 태아 뭐 뒤로 간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왔어요. 당연하지. 잘못된 걸음도 걸음이지.
어떻게 퇴화가 있을 수 있겠어? 맞았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존재한 것은 모든 과거의 집합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었어도 지금보다는 못해. 過去にどんなに立派なことをしたとしても現在よりは劣ったものです。 지금이 주인장 너의 가장 진화된 지금 형태야. 今という状態はあなたにとって一番進化した状態です。 너는 모든 과거의 집합체잖아. 근데 어떻게 그 집합체가 다시 한 과거의 한 부분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어? 순결체じゃないですか。 どうしてその純血体が 過去に 너한테는 계속해서 더 나아가만 있지 퇴화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 集結体というのは前に進むことは進化することはできますが退化ということは考えられません。 인가를 갖고 나니까 또 이렇게 정품 本当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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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우량품. 心から師匠に感謝してますって本当に本物でいらっしゃいますね。 여러분들이 분명히 과거 전생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그 어떤 위치상으로나 어떤 가지고 있었던 재물상으로는 지금보다도 훨씬 풍요로웠을 때가 있었어요. 前世では皆さん今よりもっと地位が高かったかもしれない。 그러나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진화하지 못했었어요. 今よりはもっと進化した状態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여러분의 과거였기 때문에. 皆さんの過去であるからです。 여러분 당장 10살 때 모습을 상상을 해봐요. 今皆さん 10歳の時の姿を想像してみてください。 그 10살을 여러분은 지나왔잖아. 10歳の時を皆さん過ぎてきたでしょ。 어떻게 지금의 내가 10살보다 못할 수가 있겠어? 나의 10살보다. どうして今の皆さんが 10歳の時の自分よりもできない 価値がないという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 과거 전생에 내가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었다고 해도 過去の前世で自分がどんなに位置のある立派な人だったとしても 지금의 정신만은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でも今の精神ほど私はしていなかったんです。 난 역시 여러분들이 존재해야 말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皆さんが 이렇게 くださるから私の口からいろんな言葉が出ます。 그러면 견성 그러니까 필드 들어와서 견성을 안 필드도 들어오시도 않고 견성을 안 한 사람하고 견성을 한 사람하고 그 의식의 그 차이가 이제 그 백열집을 했잖아요, 여러분. 스승을 만나면 바로 그런 것이 불필요한 경험들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주요 만나. 그래서 그 줄을 서 있지 않고 쉬운 굉장히 빠른 다른 그걸로 들어가는 거지. 일종의 점프라고 하는 거. 나간 사람은 나가가지고 다시 맨 보통 사람들 줄 뒤에 서 있어. 왜냐면 그걸 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래서 영적인 자살이란 말을 쓴 거야. 그들은 자각이 중요하다고 알면서도 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부다필드로부터 탈퇴한 것도 아니고 스승님으로부터의 탈퇴도 아니고 자각으로부터 탈퇴를 한 거란 말이야. 인정할 건 인정해. 그래도 계속해서 뒤로 가가지고도 조금씩 또 가겠지. 그러나 두 번 다시 스승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존재하지 않아. 글쎄 말이야. 스님, 그러면요, 경성 이후에 여정은 어떻게 가는 게 좋나요? 그것은 스파니가 이제 견성을 했으면 무엇을 하든 간에 네 자각이 함께 하면 되는 거야. 이제는 어떤 이런 길을 가야 된다, 저런 길을 가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네 자신의 길이야. 그러니까 네가 계속 자각이 함께 하면 바로 그게 바로 너의 길이야. 常に自覚を通して自分が行かないといけない道は分かるから自分が
지가 또시티스인데 있다. 글쎄 얼굴이 환해졌다 야 너. 예, 선생님. 저 그러면 그 견성을 못 하고 그냥 멤버 수준에서 이번 생을 마감한 저희 크라운 같은 경우는 예. 내가 시션이 왔다느니 인간 모라이즈니 휴식을 일종의 휴식 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 휴식이 끝난 다음에 다시 환생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휴식 기간이 좀 남보다 더 오래. 그러니까 학교로 말하면은 휴학을 한 거예요. 휴학. 학교에 따라 휴학을 하시대. 그렇지만 그 어머님이라 그래도. 모든 자식이라는 것은 내 그 다 어떻게 보면 동료예요, 동료.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스승님, 멤버도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예. 저희 지금 제천투어 스승님 부터 방문하시는 중에 제 상식으로는 부모가 자식을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 부처님 말씀은 자식이 부모를 선택하는 거다 예.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건 어떤 데 그래서 그 대부분은 예. 자식이 부모를 선택합니다. 일단은 자기가 지금 태어나야 되는 입장이니까 예. 예. 부모는 지금 뭐 세상 일 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자식이 부모를 선택하는 게 맞고요. 특수한 케이스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식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식은 제가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주권을 빼앗기가 싫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은 자식이 부모를 선택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선택해.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부모 자식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이루다님의 자제분들이 과거에는 이루다님의 부모였던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세, 부부가 또다시 부부가 되는 일은 굉장히 드물지만 부모 자식이 바뀌는 경우는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그런 부모 자식 간에 바뀌는 경우가 왜 그런 건 좀 그 경우일 수가 많은지 그게 뭐냐면은 그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비이기적인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굉장히 그 이해하기 불가능한 거냐 아주 그냥 굉장히 헌신적인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그 헌신적인 에너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서로 그걸 한번 주고받으면 그 헌신의 에너지에서 계속 서로 간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말에 아유 저건 빚쟁이라는 말 빚쟁이 내가 그만큼 퍼줬으니까 내가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무조건적인 베품이거든.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받았으면 그 고마움을 알아서 자기도 그렇게 또 베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모 자식이 계속해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그런 그 인연이 계속 되는 거죠. 아니 부모, 그러니까 자식은 미워도 부모 아니야. 미워도 결국 내 자식이잖아요. 참 그게 가까운 거죠, 그게. 제가 22살 쯤에 마음 수련할 때 수련을 하는데 그때 그런 단체에도 있었어? 한창 수련을 하다 보니까 육체
호주가 들어온다 해야 되나? 근데 막 별이 조금씩 반짝거리잖아. 막 그런 게 있어. 제가 21세기 일어난 생각이 들어서 눈을 뜨고 걷는데도 많이 修行을 してました. 땀도 흘리고 껍데기가 붕붕 떠나는 느낌을 자유롭고 중요한 것은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가 한다, 내가 느끼는 거다라는 너의 주체성을 잊으면 안 돼. 그 느낌이 마치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게 바로 네 글자로 정신분열이야. 그게 심해지면 정신착란.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사람은 정신병자. 그 사람들이 가야 될 것은 집 도와준다. 갑자기 정영아. 정신병동에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그런 사람들이 또 현실 회피인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니 다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보통 사람들 느낌보다 훨씬 크다니까. 그렇잖아. 강아지한테도 전화 이런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거하고 청년이가 우주가 뭐 내 안에 들어간다고 무슨 차이가 있어? 같이. 그게 제정신이야? 제정신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남들은 뭐 무슨 뭐 그게 무슨 삼매다 뭐 이런다 그러지만 그 스승이 봤을 때는 그건 그냥 정신 분열. 스님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느낌은 누가 하는가? 내가 한다. 항상 내가 주체지? 그 느낌이 주체가 아니다는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야. 정도만으로 그래야 되는 겨. 너 무슨 인생은 달관한 사람처럼 거기서 그냥 메신저하고 도일 여기 와 있나? 아니지 안 왔지. 네. 역시 그 무선명 씨 설교보다 내가 재밌지. 개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스마일이지? 예. 죄송합니다. 너 몸이 안 좋아 질문을 너 지금 나한테 몇 번째 하는 거야? 약을 먹고 있는데요. 내가 이번에 이제 수련법 가르쳐줬으니까 네. 다음번에는 그런 질문 안 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질문 받을게요 이번에는. 그래서 몸이 아픈데. 예. 그래서 지금 뭐 혈전약하고 갑상선약을 먹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약을 이렇게 끊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뭐 끊으려고 하니까 좀 두려운 생각도 많이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너가 너무 좀 불안해하니까 약을 우선 더 먹어. 편해질 때까지. 응? 그 다음에 진짜로 내가 약을 안 먹어도 내가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약을 안 먹어서 잘못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할 정도로 강해지면 그때 자신 있게 약을 끊어. 그러니까 너 스스로의 소신이 생길 때까지 그걸 기다리다가 난 진짜 약을 진짜 먹기 싫다. 죽어도 먹기 싫다. 그러면 안 먹잖아. 안 먹잖아.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고 애매한데 그 불안하고 애매한 상태에서 끊어도 될까요 말아요 할 거는 그건 참 어불성설이잖아. 그치? 스마일은 스스로가 생각을 해가지고 진짜 먹기가 싫으면 먹지 마는 건데 그러려면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되겠어? 먹고 잘못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그냥 자기 스스로가 쫙하게 소신 있게 그렇게 살아. 고생시키지 말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다가 죽으면 좋게 생각해. 기회를 준다. 태어나면은 바로 이렇게 그 시선해 가지고 사물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기가, 아기가 그렇지. 아무 영혼이 어떤 그 아기가 보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영혼이 깃드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 있는데 그거를 인지를 못하는 건지. 아, 인 그렇게 그러니까 전자도 있고 후자도 있고 사람에 따라 틀려 이제. 그러니까 또 엄마 아빠가 뽀뽀하기도 전에 미리부터 와 있는 친구도 있어. 성질 급한 영혼들은. 그리고 좀 둔한 친구들은 착상을 할 때 오는 친구도 있어. 근데 결국은 착상 딱 하는 순간 오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러니까 성질 급한. 그것은 사실은 말이 표현이 그렇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진화된 영혼들은 자기가 미리 와가지고 과연 내가 사람들의 자식으로 돌아가도 좋을지 안 좋을지를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 그걸 찾아다니고 좀 더 고급 영은 그 자기 부모를 찾아서 다녀 이렇게. 안쪽도 레비로 갔다 가야 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 엄마가 한 4년 동안 유산을 몇 번 하고 저를 가지셨다 했거든요. 그럼 그런 앞의 경우는 또 어떤 경우인지. 그런 경우지.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나지 못할 그런 운명이었지. 아, 근데 그 경험을 하려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족한 경험을 갖고 왔던 친구들이지. 어쩔 때는 그 유산이 그 굉장히 고급 영이 깃들어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그들이 나쁘다 태어난 가서 제가 아이들 뭐 히카루가 좋다고 할 수가 없지. 어느 만약 인생이 참 더럽게 풀리면. 차라리 유산돼서 안 태어난 애들이 더 행복하고. 이번에 스승님 같이 만나서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 태어난 게 더 좋았고. 천차만별이야. 그런 그 스마일 말이야. 뭐지 히카루 질문도 그렇고. 그 굉장히 있잖아. 어떤 그 기준이라는 게 참 애매한 거거든. 그게 좋다 나쁘다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수만큼 그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니까 지금 여기 지구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하듯이 그 수많은 케이스가 있어. 그런 해프닝들이 그때마다 그게 뭐 다 다르지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규정된 고정된 법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언제 환생하느냐. 그게 너무너무나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히토니요테 민나 치가이마스. 기준과 히토니요테 치가운데스. 어떤 사람은 몇십 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백 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천 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육신을 썼던 건 1600년 전이야 여러분. 1600년 동안 한 번도 태어나질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600년 동안에 한 100번 이상 태어난 사람. 1600년 전에 육신을 얻게 태어났습니다. 1600년 아이가 나는 육신을 얻게 태어났습니다.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 그 횟수를 누가 결정하느냐? 자기가 결정해. 또 카르마라는 것 그런 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률이라는 것, 법령이라는 것이 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이야. 내가 여기서 계속해서 뭔가를 더 얻겠다고 하는 그런 내 욕망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신을 태어나게 만드는 것이야. 어떤 염라대왕이나 저승의 그 무슨 왕이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엠마다이코가 決めることでもないし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요. 무조건 자신이 願っているようになるんです. 그럼 여러분들 또 원할 거예요? 또 생기는 것을 願うんですか? 이것도 될까 모르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 지금의 현재의 삶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여한이 없어야 돼. 조금이라도 여한이 나오면 그게 안 돼. 자신의 지금 갖고 있는 걸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 이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는 진짜 내가 내 삶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았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두 번 다시 삶을 선택하지 않게 돼. 그 사람은 다른 존재 형태의 경험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애매한 게 지금 레모니의 상태가 어떤가? 레모니는 다시 태어날 것 같아? 안 태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자신이 한번 잘 생각을 해봐.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비례해요. 뭐하고 비례하냐? 회비 내는 거 안 낸다. 아니 자각의 소중함을 알면 당연히 회비를 잘 낼 텐데 자각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지 못하니까 회비를 안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난 그 척도로 보면 아, 이 인간이 저는 안 그러니? 이제 맞지? 인간이 태어날 것 같다. 그러면 난 그걸로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걸로 하나. 긴장되지 청년이 말하니까. 아까 그 팽유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순서가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만약에 새치기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다른 길이야. 익스프레스웨이라는 거 모르니? 제 주위에 가족들이나 제 지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뭐라 해야 될까 필드에 들어오면 깨달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걸 깨달음을 목표로 하고 만약에 이생에 안 하고 그냥 필드라는 것은 깨달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알려주는 것이고 깨달음을 얻고 안 얻고는 그 사람한테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부타필드에 온다고 해서 반드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부타필드가 주는 것이 아니고 부타필드는 깨달음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얻을지 안 얻을지는 그 사람한테 달려있는 것이야.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줄 뿐이지. 저는 가족들한테 여기 소개하면 저는 저를 이상하게 볼까 봐. 나도 너 이상하게 볼까 봐.
뭐 남이 보는 거 못하겠어. 그렇게 보는 것까지. 그건 너의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나도 너 이상하게 보는 그건 그 사람들의 판단이야. 그건 그 사람들의 판단이고 네가 소신이 있으면 그렇게 소신 있는 걸 해.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의 감정까지 네가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까지. 그건 그 사람들의 판단에 맡기고 그저 청룡이는 청룡이 할 일만 해. 왜 너 무슨 비행기 타고 왔니? 카타르. 카타르? 카타르는 너 프로블럼이야. 스승님이 자주 애용하는 비행기들. 중동 비행기는 돈 주면 다 돼. 차지 물면 연장할 수 있는 거야? 아이 그럼. 되는 게 아니야. 좀 많이 물면 되겠지, 그러면. 질문이야. 이제 알츠하이머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손상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정신을 이렇게 개발하고 싶더라 하더라도 내 쪽으로 이렇게 안 받쳐줘가지고 어떤 그렇게 타는 건지 그게 저런 얘기하고 똑같거든.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얘기하고 똑같거든. 사람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은 그 뇌 기능이 좀 그 제대로 활동을 못할 수가 있고 또 뇌 입장에서 뇌의 기능이 제대로 지금 문제가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정신이 또 오락가락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관점에서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느냐는 건 참 애매한 얘기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그 뇌의 손상 쪽이 더 많아요. 손상 쪽이 처음부터 약간 그 뇌성마비 비슷한 식으로 보면 되지. 샤론이 룸메이트 누구니? 워터풀님이랑 그랑님. 키가 화산도 좋은데. 아니 키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샤론이를. 오빠는 여자는 더 좋아하는. 키드 적지 않다는 안 나오네. 왜 그런 인상을 줬어? 제가 도반들 중에서 본질로 바로 들어가는 질문도 나옵니까? 이 질문을 어떻게 내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다시는 어떤 창 그 윤회라든가 네. 어떤 이런 여정을 거치지 않고 아주 본질대로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창조의 활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하비담이 보세요. 서울서 부산까지 여행을 하는데 중간에 목적지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그걸 거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겠느냐? 그 있죠, 물론. 물론 있지만, 만약에 그 서울에서 천안이나 이런 데를 다 거치는 것 자체가 여행의 목적이기 때문에, 천안의 경험, 뭐, 대전의 경험, 대구의 경험, 경주의 경험, 부산의 경험, 이것이 순리죠, 사실은. 그러니까 굳이
천안과 그거를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여행이 즐거웠을 경우에는. 그냥 바로 가시고 싶으세요? 가끔 그럴 생각. 뭐 이렇게 세상에 불만이 많으세요? 스승님, 그 인명 재천이라 그러는데 태어나는 그런 내가 지금 태어났는데 죽는 것 같은 것을 정해지가 있습니까? 아, 그렇진 않고요.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그 내가 그때 죽을 거를 믿습니다. 자신이. 예. 내가 그때 죽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이 죽는다라는 현상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믿기 때문에 죽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 어떤 죽을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렇게 해서 운명이 죽는다는 것은 자신이 그때 죽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죽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유리가님? 그럼 가서 내가 무슨 말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한테서 죽음이라는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죽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 죽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죽음을 믿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가라, 소리가 오고는데서. 시도요고도 믿음이나 그렇게가 지상이 꼬꼬리와 심하게 젊은 사람이 네. 그 왜 사고로도 죽고 병으로도 네. 죽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결국은 자기가 예 그렇게 죽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죽습니다. 와가이시도가 네. 네.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개가 대신도가 소유고도 말이마스케레도 소유는 뭐 결국은 소유 신지르카라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 신 신비적인 것도 많은데,けれど 신기한 것도 많은데. 자기가 믿기 때문에 죽습니다. 자기가 신지를 거라. 자기 그렇게 사고로 죽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벌어집니다. 자기가 소유 신다고 신지를 거라. 어떤 현상이든 간에 자기의 동의 없이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현상? 세상이 일어나는 것이. 동의가 나ければ 그것이 살해를 당했든 사고로 죽었든. 자기가 사고로 살해를 하는 사고도 없고 앞지고도 죽는 건 자기가 믿음이なければ 소유가 죽어버리ません. 여기 일본 지진으로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죽기를 동의를 했어요. 死にました.でもその人たちはその津波で死ぬということに同意した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ですからそういう現象が起こるようになりました. 샬롬 어디니? 우리 또 4시 50분까지? 4시지? 4시까지 쉬어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쉬고 마지막 질문 청경이 제가 이상하다 맞았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야, 그냥 네가 이상한 잠시 그런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지 우리 청경이 자체가 이상한 존재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해. 나쁜 건 아니죠, 무죄가 내가. 아,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생각해. 청년이가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자체는 누가 정의를 내려? 그래, 그게 중요한 것이지. 스승님은 그게 뭐가 이렇다 저렇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정의는 반드시 항상 청년이가 내리고 있다는 것만 알려주고 싶어. 됐어? 次は50歳なんですよ。
예, 예, 예. 그러니까 연달아, 연달아 사는 거예요? 10분부터 해야 될 거예요. 잠깐 선생님도 쉬셔야 되는 거예요. 아, 맞지. 전화 왔다 왔다. 내가 한 명한테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누가 왔었는데 출발돼 자, 이제 이거 옮겨주셔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잠시 자리를 좀 피해주시고 다음 또 차례 때문에 아, 이제 또 50대 부산에 50대 目疲れちゃうんでね、目つぶってるんですよ、聞いてんだけど。もうライトがね、もう夢が弱いからさ、年齢だからさ、こうポイントポイントライトだとさ、目が疲れちゃう。え、48ですよ。パソコン使ってるからね。パソコンこれと一緒だから。지금 모임의 성격은 50대. 뭐 어차피 다음에 뵐 때는 전부 다 나이를 예측 불가능한 일. 제가 다 알려드렸죠, 수련법에 뭐 다 알려드렸는데 비전을 전수했습니다. 물론 장생법은 제가 나이를 알아맞히면 더 힘들다고. 직무유기. 제가 이제 저한테 무슨 얘기 듣고 싶으세요? 네. 한번 그렇게 그걸 제가 당신이 끝나 준준이 뭐 궁금한 거 있을 때? 50대야? 아, 아니요. 간 다음에 자주 못 왔다고 들어가는 거 특채됐구나. 친구분은 계신데 사과님으로 어디 가셨는데 자립하셨네, 그죠? 네. 오늘 불러. 여러분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뭐에 관해서 싶으세요? 뭐에 관해서 더 듣고 싶으세요? 시대는
건강, 미래. 그냥 여기 하면 딱죠. 아까 저도 잠깐 얘기했는데 저승의 종류가 여기 사는 사람들의 그 수만큼 그렇게 많아요. 세계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에 대한 저승이 어떤 사람에 대한 저승이 어떤 사람에 대한 저승이 세상에 촌스러운 처음 본다. 저는 촌스러운 그렇게 촌스럽게 입었을까. 옷이 대신 촌스러운 너 잠깐 일어서 봐. 보세요. 저 옷이 저렇게 촌스러울 수가 있어. 혹시 니포 스타일 아닌가 보. 니포 스타일이네. 質問。 質問に 있습니다. もしかして死んだ人の思い方によって行くその天国っていうかその死んだあの世っていっぱいあるんですか? 돌아가신 분의 생각에 따라 저승 세계도 여러 종류가 있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それはそのその人がそのここで考えてるとかその その心の状態によってその行くとこが決まっちゃうんですか? 그것은 여기서 생각, 그분이 생각하는 내용이라든가 그 23대, 마음의 상태에 따라 가는 세계가 달라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例えば, 질문을 하시면서 정답을 다 말씀을 하시네요. 질문 나사이나가라 대각구나 答えは 全部なさいます。ああ、すいません。はい、私、まあ、こういった、ね、まあ、いろんな先生になってますんで、すいません。 이제까지 저는 여러 선생님을 뵈면서 그런 질문도 하고 답장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そしたら例えば、アルコールが好きな人がいたとして、アルコールを좋아하는사람이있으면、お酒ですね。そしたら、その人はお酒がいっぱいある天国っていうか、宇宙にどこに行けるんですか?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알코올이 많은 술 많은 그런 세계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소대만할때그 사람이 왜 술을 마시게 됐는지. 나제 소노시토가 괴로워서 마셨는지. 오사케오 즐거워서 마셨는지에 따라서. 단호식때 즐거움의 세계가 펼쳐질 수 있고. 괴로움의 세계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단호식때 오사케오 논다노카 그루식때 오사케오 논다노카. 소레니요때 단호시이 세계가 히로가리 노스루시 그루시이 세계가 히로가리 세계는 마음이 펼쳐지는 것이지. 아노요노 세계 아노요토유노와 코코로가 広がる 곳에 있는데 술이 펼쳐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리 広げられる 세계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보슈 아, 저거니 つなぎの この あ, もうちょっと使い加えるならば 예를 들어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例えば 자살する 人가 います. 모든 사람들은 다 자살이 굉장히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全ての 人가 자살というのは 本当に 良くない 것이다と 話をし します.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でも 時によっては 자살을 강요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살을 강요される 場合も あ ります. 또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의 ために 자살을 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살을 選ぶ 人もいます.
이런 사람들의 그 자살을 이런 사람들은 죽고 난 후에 이런 사람들의 자살의 세계가 다 틀립니다. 근데 そういう人たちは 자살을 したとしても 死んだ 後の その 세계가 자살した 세계와 また 違います. 중요한 것은 자살이라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자살という 행위가 大事なのではなくて 자살을 일으킨 마음의 심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살을 起こす その この その 심리의 상태가 중요한です. 질문 하나 해 그럼 또. 없습니다. 네. 네. 아까 선생님 말씀해요. 그 본인의 열등감 그까지 알아보라고 하셨는데. 네. 근데 그거는 현실 생활을 하면서 알아볼 수 있는 건 아니면 모든 제 생활을 이렇게 내려놓고 네. 그렇게 어떻게 뭐 수련 같은 걸 하면서 알아. 아니요. 가장 지금 그 초크리만님한테 다가오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지금 다가오는 게 없으면 그건 없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나 지금 수련을 한다고 하면은 초크리만님이 수련을 왜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그 이제 끝까지 열등감을 알아보려고 그러거든요. 예. 아 만약에 없으면 없는 거 억지로 알아볼 필요 없으세요. 아니 현실 생활하면서 네. 알아보는 게 아니면은 지금 네. 그 뭐 모든 삶을 이렇게 내려놓고 네. 해야 되나? 今日の午前中に劣等感について話されたんです。 그러신 분은 굳이 열등감을 대박 만들어서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아니 근데 목소리가 거의 10대 20대 초반 목소리시네요. 예. 그러니까 그냥 남자들이 미치지 그냥. 오늘 저녁 아니 그러니까 점심 누구 하고 드셨어요? 조금 예. 점심 아침을 늦게 먹어서 점심 안 먹었어요. 헤라가 안 보이네. 40대였어요. 헤라가 40대였대요. 부군 되시는 분이 못 오셨죠? 옛날에 예수님께서 昔 예수님이 신의 왕국을 세워준 신의 왕국을 세운다고 하니까. 神の国を神の王国を作るというから弟子たちはみんな한 번에 초능력을 써가지고 무슨 왕국을 만들어 줄 알았어요. 초능력을使われて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지금 뭐 설계도도 나와야 되고 예산도 편성이 돼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없이 좀 있으면 신의 왕국이 만들어지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의 왕국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안에 있는 그 신의 왕국이요. 예수님이 神の王国というのは私のあなたの心の中にあるそういう言葉をおっしゃったでしょ。그래서그거를내가천진님하고정명님한테분명히얘기를간접적으로전했는데자꾸신의왕국을바깥에다세우려고그러시는거예요취지가막신의왕국을바깥에다세워야되시다고이건설이라는게좀힘든가요정말진짜그냥건물하나세우는거뭐무슨절차뭐이런거저런거저런거해나중에또뭐잘못되면준공검사안나오면또뭐하고또뭐보수공사하고또하자생기면또어떻게하고또그렇다고해서또임대가또잘나가야되고임대가잘나가도나중에또보증금이세를안내면또골치가아프고유지보수에해서그로인해서내왕국은완전히무너지는거예요그죠육체왕국은스트레스때문에그콘크리트왕국을하나위해서내영혼이투자되는거예요사실은그러면그왕궁을세우느라고내가그바깥의왕궁을세우느라고막힘들고스트레스받았을때그결과가찾아올거아니에요그럼왕궁이세워진다고해서내가병들고지칠때그왕궁이나한테뭘해줄수있을까요아무것도해줄수가없는거죠그죠콘크리트가뭘해주겠어요해주기는그냥하여튼명의만이라도유연님앞으로 유연님앞으로왜한달이많으셨나50대아닌가아직40대아직40대일하는게대신왔었는데복도가안나가그런가그쪽도명의는한달님앞으로 를성취하기위해서여러분들이큰노력을하는데예를들면돈을벌기위해서많은노력을하지만결과적으로그렇게돈이버는건중요하지만돈을벌기위해서얼마나고생을해요그러면돈을벌기위해노력한결과도찾아오지만내가돈을벌기위해서고생한고생에대한결과도찾아올거아니에요그럼나중에고생에대해서결과를얻은건당연히병일텐데苦労したその結果も私たちが그돈이나한테뭘해줄수있겠어요苦労した結果として私たちの肉体が壊れたり病気になったりします안그렇습니까病気になった時に自分が儲けたお金というものが自分に何をしてくれますか여러분은자식한테물려주기위해서돈을모으지마세요진짜소용없는일이에요저는진짜한가지미스테리가자식을가지고있는부모님들이많잖아요근데그왜자식들이부타필드안오는지모르겠어요皆さんの中には子供がいる人たちがいっぱいいるでしょどうしてその子供たちが자식한테가장물려줄수있는게뭘까요그자식이모든걸자각으로해결하려고하는그런그게제일중요한것이지돈을물려주면그게무슨소용이있을까아게요と思いますか自覚を나중에돈이없어지면굉장히패닉에빠질텐데一番大事じゃないですかお金を残してあげるのが大事ですか자각을물려주면얼마나좋아요책임도회피하시고自覚というものを残してあげられたあげたら自覚の方向というのを이런좋은기회가있는데残してあげられたらそれで全てが解決できるじゃないですか
상관없어요. 인가를 받았으니까. 뭐 힘들다고 전화 오면 아시죠? 자각으로 해결해라. 얼마나 좋으세요. 둘째 놈을 데리고 오려고 열심히 작업 중인데요. 네. 이번에 이제 크라운 장례를 치르면서 네. 필드 도반님들이 이제 도와주셔서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많이 좀 반응을 근데 때가 되면 엄마 내가 가긴 가는데요. 그래도 지금 내가 먹고 살겠어. 열심히 작업해요. 주인 제대가 언제? 보여드릴 이름ですけど 10년 남았어요. 食べていくのが精一杯でそこまで余裕がないって言ってるんです。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건 자식에게 자가 하나만 물려주시면 그러니까 꼭 필드를 안 데리고 와도 그 부모님이 그걸 일러주세요. 분명하게 부탁드리신데 뭐 그걸 왜 못해요. 여기까지 안 와도 그걸 알려주시면 돼요. 지각하는 방법을 부모님한테 전해드리면 좋겠죠. 항상 외국처럼 당신께서 번 건 당신께서 다 써야 되는 것처럼 외국では 皆さんが 모으겠다 자기가 모으겠다 유럽이든 물려준다는 건 상상을 못해 그건 자식을 망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서양의 부모들 차라리 자신이 어디 장학단체에 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그걸 자식한테 왜 물려주느냐 이거예요 그럼 뭐냐 이거지 자신이 쓰는 문제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시고 싶으면 찔끔찔끔씩 주세요.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찔끔. 그리고 반드시 그건 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자까지. 그래서 만약에 그걸 못 받으면 너는 안 돼. 넌 죽어도 안 돼. 넌 신용을 못 지켰기 때문에 안 돼.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무섭게 가르쳐줘야 돼. 돈에 대해서. 자식이라고 그냥 죽 그때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그 뉴질랜드 센터 아시잖아요. 저희 뉴질랜드 센터에 그 바로 옆집이 그 자식이 살고 있었는데 주인이 우리를 렌트해주고 그 자식이 아버지한테 그 렌트비를 지급해요. 렌트비. 자식이라고 뭐 정한 것도 없어요. 렌트비 지급해. 또박또박. 그게 맞아요. 하여튼 물려줘봐야 고마워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고는 계속 기대하게 되고 의존하게 되고. 그러고선 또 안 주면 또 부모 원망하고. 전에 그 여러분한테 좀 으시으시한 얘긴데 그때 썬데이 서울에 제가 연재한 것에 나병 특집. 거기 그 당시 서울신문사 국장님께서 저보고 그걸 연재를 하려는 거예요. 그런 저승의 세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몇 편 하고 말았어요. 그냥 나병 특집이니까 어차피. 그냥 합성된 서울이랑 난 그건 상관도 하지 않고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 금호동 옥숙 거기에서 굉장히 부자 아저씨가 살해를 당했어요. 망치로 이렇게 둥기로 맞아가지고 죽었는데 그 아들이 현상금을 걸었어요.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을 찾아주면 그 당시 1억을 준다고 했어요. 1억. 그러니 그때 제가 썬데이 서울 그 연재할 때가
22인가 셋인가 그렇게 뭐 내 하든 그때 돈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무슨 일 때문에 제가 그쪽 세계를 갈 일이 생겼어요. 근데 하필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범인이 누굴까? 근데 그 아버지를 가봤더니 그 아버지는 자기가 죽었는지도 모르지. 당연히 자기는 죽었는지도 몰라요. 둔기에 맞아서 죽었지만 거기서도 지금 뭐 대법계를 또 널씬거리면서 또 다시 근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생각이 났어.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아버지를 사죄한 건 바로 그 아들놈이야. 그 현상금을 건져서. 그리고 그 범인은 그때 어디 저기 옥수동 어디에 반지하에 숨어 있더라고. 걔는 청불받은 거니까 돈을 받고 지 아버지만 죽여준 거야. 그러고서는 자기 되게 분기탱천했다고 그래가지고 현상금을 걸은 거야. 지가 아버지 죽이라고 사주했으면서. 근데 그 왜 죽였냐면 아버지가 돈 안 준다고 했는데 아들한테 계속해서 돈을 한 그런 식으로 준 게 한 50억도 넘는데요. 근데 뭐 그건 뭐 개념 없이 지가 번 것이 아니니까 뭐 여기 투자 저기 투자 뭐 하다간 이제 빚더미 하니까 또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줬거든. 그냥 그때는 아버지를 죽여버려서 다 뺏으려고. 이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몰라서 그렇지 어떻게 재수가 좋아서 지금 완전 범죄로 처리된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번 이런 절대로 이런 거 통역하지 못 한국의 치부야. 근데 이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다 그래. 일본도 그렇고 마찬가지야. 중국도 심하고. 그러니까 참 이게 바로 이게 문제다 이거지. 아니 최근에도 그 사건 많이 나오잖아. 이거. 자기 엄마 아버지 돈 안 준다고 죽이는 거. 그렇게 만드는 거야 돈이. 여러분 사람을 제정신으로 정신을 나가게 하는 거야. 그걸 왜 자식 교육을 왜 그렇게 시키냔 말이야. 자식한테 올바른 정신을 딱 심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거 하나면은 딱. 자꾸 그냥 무슨 뭐. 아니 그래도 제가 얘 뭐 시집가는데 뭐 어때요? 아니 그 뭐 그건 기본적인 건 해주시는 거야. 뭐 그건 뭐 있을 수 있죠. 근데 무슨 뭐 집까지 해줘야 되고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저는. 그거는 거기서부터 그건 미스 같아요. 어느 전 세계를 가도 그 부모가 자식한테 집 해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진짜. 월세를 해서 너희가 벌어서 너희가 조금은 보태줄게. 500만원, 1000만원. 아래로 한 게 절대 10만원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야 지가 일하면서 돈 귀한 줄도 알고 그래야 엄마가 아빠가 10만원 줘도 그것이 고맙게 느껴지고 그렇잖아요. 고마움을 못 느끼거든요. 고마움을 그러면 그 자식은 그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낀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한테 이게 별거 아니다. 나도 엄마 아버지 자식이니까 이건 별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죠. 절대로 자식한테 돈 그냥 뭐 집 뭐 몇 억짜리를 툭툭 물려주신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물론 당신이 다 못 쓰면은 물려줘야 되겠지. 그럼 그때까지 내가 다 쓰고서 뭐 그때서야 준다든지 아니면 진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얘가 진짜 정신을 좀 차렸구나. 이거 돈 관리 하겠네. 그랬을 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줘도 그렇게 빨리 주면 안 돼. 정말 한 몇 번 재보셔야 돼. 한 3년, 5년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부모한테 하는 거 딱 보고 그래봐야죠. 저도 그냥 제 친구 주변이 너무 많이 봐가지고 부잣집 아들들 부자 아집 아들들 하나씩 뭐 열이면 아홉은 다 제 정신을 못 차려요. 그거를 뭐 외국에 유학을 보낸다고 진짜 무슨 여기서 쪽
깨진 쪽박이 뭐 거기 가가지고 뭐 철든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한심한 게 제가 뉴질랜드 살고 프랑스 살고 하는데 그 교민 아이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 유학원 아이들 중에 영어 제대로 하는 아이들도 없어요. 뭐라 보내는지 몰라요. 뉴질랜드에 생각하시되 프랑스에도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돌아도 못했어요. 늘 한국 음식이나 그런 한국 음식점이나 그런 데나 교회나 이런 데나 교민사나 그런 데서 거리지. 그걸 뭐하나 그렇게 많은 돈을. 그러니까 진짜 뭐 어느 정도 조금 보조해주고 네가 그걸 벌어서 이렇게 하라. 그거 못 사면 마라. 처음부터 조건이 그렇게 됐어야 돼. 그걸 그냥 아 진짜 난 그 제일 아까운 게 뭐 자식 그거에서 유학을 보내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차도 사주고 뭐 뭐도 해주고 막 우리 아버지도나 유학금 못 갖다 대게 소리 밖에도 안 나쁘대 오카 아 그림만 못 갖다 하게 돼 이건 도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이 나와 이것도 도야 사실은 이마 도 道ってありますね。どういう学、道を磨く、そういう悟りの世界とは全然関係ない話をしていますね。자각이라는것은모든일에대해서일어나는것이지。でも、공부에대해서만일어나는것이아니야。道の話です。悟りというのはあらゆる状況で起こりますから、自覚というのはあらゆる状況で起こりますから、これも自覚の一つの話です。逆にもっともっとお金を自分の子供にあげてもうすごく残酷なことをしてあげるとつまりもうその人が甘やかして育っちゃうそうしてその人がもうどん底になるまで親がしてあげるそうするとその子が親が死んだ後に気がつく이런 교육 방법은 어떨까요? 그 부자인 부모님이 애들한테 돈을 주고 더 주고 그 애가 정신 없이 뭐 그 멋대로 쓰고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비참하게 생각 그 생활을 하게 되어 가지고 그 자식들이 아 라고 깨달아 가지고 너의 길을 시작한다. 어떨까요? 굉장히 잔인하신 방법입니다. 원톤이 소리가 잔격이나 결국. 무섭게 봐요. 그것은 마치 소리가 말해대. 달궈진 쇠를 잡아서. 아 뜨거운 쇠를 뜨거워진 쇠를 아츠이 진짜 아츠이 됐어 못 잡을 때까지 그 뜨거워서 못 잡을 때까지 잡고 있어라는 소리인데 소리와 아츠이 됐어 아츠くて 掴めないのに掴めないのに掴めと言ってるような話で 이미 그렇게 되면 손에 화상을 다 입어서 소리와 뭐 손아따라 뭐 테이니 야기도시 잡대 손을 쓰지 못하게 된다 내가 使えなくなっちゃうでしょ 그가 먹은 좋은 방법 같지가 않다 その方法はいいおっしゃってる方法はいいような、いい方法だとは思いません。 하리야 언제 왔어? 이뻐졌네요. 이걸 탈퇴했구나. 그 우리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마 고이즈미 선생이 오 하나씩 났다.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으면.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나섰다면 나한테는 그게 성공했을 것 같다. 그 방법이. 그 방법은 나한테 성공한 것 같은 느낌이 그러나 애석하게도
내가 아버님한테 생활비를 드린다. 이만 살리는 것도 이만 아버지가 오도사님 생활비를 사시하겠다면서 뒷맛으로. 지금 부모님한테 생활비 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찍. 오도사님 오빠사님 생활비를 드리는 것들 대화 듣고 있는 것들. 감사합니다. 아직은 뭐예요?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그걸 보여주는 그걸 보여주잖아요 부모가. 근데 그걸 자식이 그대로 따라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지금 손든 사람분들의 자녀분들은 돈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두고 보시라고요. 아니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자식이 없으면 제가 조금 나눠드릴까요? 아니 아무튼 그 법칙은 그렇습니다. 토니가 그 법칙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양자 하나 주시죠, 양자. 그것까지는 아니죠. 지금 올인해서 수행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네. 실전적으로 네. 그 순간 자라를 일으키면서 하는 사람들하고 네. 죽었을 때 네네. 어떤 그 자가가의 정도가 있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참 기준이 애매한 것이죠. 그게 전적으로 수행을 했다고 해도 나이롱으로 했으면 그렇게 진짜 자기가 본 마음으로 했으면 그건 진짜 수행다운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게 그때 살면서 해도 그 하나하나 깊은 자각을 했다고 하면 오히려 그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 오래 수행한 전문적으로 수행한 사람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사후의 레벨이라는 것은 없고요. 본인의 그 심리가 펼쳐지는 거니까 그 사람이 과연 어느 정도만큼 자각했냐는 거는 그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지금 신디가 그리 기록해라리는 ところだから 지금과도 사태도 각각을したのか それから形式的に長くしたのか それから普通の生活をしていない瞬間瞬間どれだけ深く自分が時間どんなつかんだのかそういうものが人によって全然違うあの日が繰り広げられるかもしれない。 진짜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사실 저는 저 질문이 있거든요. 네, 네. 사실 저는 이 부탁필드 제가 저 인가 받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아까 스승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여기서 이 공부를 하면 물질적인 거를 전부 논다고 해서 일찍 시작을 못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아직도 공부는 하고 있지만 물질도 되게 좋거든요. 네. 그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하고 싶고요. 네. 근데 지금 아까 정명님이 밖에서 이제 일하다가 선생님은 그걸 부적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아니요. 그거는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서로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건 누가 맞다고 할 수 없이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 물질이라든지 그런 자각 공부에 대한 자각은 자각이면 자각에 대한 이해를 더 갖고 물질이면 물질에 대한 이해를 더 가져서 본인 스스로가 그 판단이 쓰시길 바래요. 제가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고 할 그런 성질이 아니라 그냥 유현님 스스로가 한번 내가 이렇게 물질을 더 추구하고 하는 그것이 과연 물질의 세상이라는 게 과연 뭔가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사라질 것도 이런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폭넓게 그 물질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고 또 자가 공부도 과연 이 공부가 그냥 추상적인 하나의 가르침이냐 아니면 진짜 나한테 실존적으로 진짜 필요한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이해를 깊게 가지시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판단은 유엔님 스스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또시대 네. 그럼 예, 하시다 보면 유엔님 스스로가 어떤 판단이 쓰실 거예요. 물론 저의 관점은 그거는 뭐 저의 관점에서는 그건 뭐 말할 것 없이 자각이 우선이다 이거죠 저는. 그것만치 우선이 어디 있는가? 왜냐하면
내가 사후의 세계에 만약에 이 육신을 벗어나서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내 느낌밖에 없거든요. 내가 죽어가는 시고의 세계에는 못해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느낌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느낌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감각, 지각을 잃어 감각. 근데 만약에 이 생이 이 지금의 삶이 영원하다고 하면은 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물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죠? 그러나 영원하진 않고 언제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있으면서도 유지를 할 수 있고 내가 이 육신이 없어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느낌이니까 중요성은 이제 그렇게 본다는 감각도 못해 고도가 되기만 경중에 따라서 통해 감각도 어떤 자기 역할을 분담하는 역할이 그렇게 설정해서 그렇죠. 모든 건 자기의 선택이에요. 자기의 선택이 아닌 건 일어날 수 없죠. 자신과 선택을 지나게 될 것도가 ないでしょ. 아, 자신이 선택해서 자신이 원해서 여러분이 다음 생에 여기 온 것은 여러분이 원해서 온 거고 여러분이 다음에 태어날 것도 여러분이 원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무슨 카르마 법칙 이런 게 없어요. 진짜로. 내가 원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에요.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게 법칙이에요. 근데 저 다음번에 태어나기 원치 않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진짜 과연 내 진짜 마음에 물어나서 내가 진짜 여기서 여한이 없는지 내가 진짜 이 내 삶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해서 다른 존재의 형태의 경험을 내가 원하는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여기서 좀 미진한 게 남았는지 정말 오늘 찍어도 여한이 없고 아까울 게 없다. 그게 축복이라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점점 생에 애착이 가는 거예요. 더 오래 살아서 공부가 더 돼서 가야 될 텐데. 저는 공부를 수련하느라 別に 생에対する執着は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 지금 心の勉強を始めて もうちょっと長く生きて 아니요. 세편이 오래 사실 거예요. 長く生きて心をもうちょっと磨いて 心の修行をもっとしてから死にたいという欲望が出てきました. 그것도 세편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도 결국은 그 세편님이 정한 어떤 공부가 어떤 것이 잘 된 것이다. 자각이 어떤 것이 잘못되고 잘 된 것이다 라는 그런 설정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재조명을 해보세요. 과연 내가 뭐가 자각이 잘된 거고 뭐가 잘못된 건가? 그러니까 그것은 뭐가 내가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린 것이 자각이 잘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또 돈을 집착했다고 해서 자각이 잘됐냐면 그것도 아니고 또 돈에 대해서 초연했다고 해가지고 자각이 잘된 건 또 아니에요. 아 근데 스승님 저는 제가 이거 공부하기 전에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놓고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는 공부지만 돈에 대한 애착도 그러니까 좀 더 벌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네. 더 가지고 네. 네. 그게 네. 더 생기는데 사실은 네.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하면은 또 문제가 되겠지만 네. 이제 자각도 하면서 공부 돈도 벌면 나쁜 거예요. 뭐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가 그것이 아니라 항상 그런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니까 이렇다 저렇다가 빼끌려 가지 마시고 내가 항상 한다라는 그 자각을 항상 하시는 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유현님 스타일식으로 얘기를 하면 좀 저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현님 보세요. 유현님하고 세편님 참 보세요. 제가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예?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가 딱 지금 세편님하고 유현님 앞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유현님과 세편님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지금 식의 질문을 하시겠어요?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모든 걸 다 버리고 뭐 왕의 지위까지 버린 그 양반한테 부처님, 저 자랑도 하고 돈 벌면 안 될까요?
샘별님은 또 샘별님대로 이게 뭐 어느 정도 수준의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참 그게 제 관점에서는 너무너무나 답답한 거거든. 아마 절대로 그 유해님이 지금 불교 믿으시나요? 예수님 믿으시나요? 제가 불교를 80년 정도 네네 그러면 참 말씀이 잘 되겠네. 네. 근데 요즘은? 요즘에는 이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의 상을 두 번 계속 깨버리라고 아니 그래도 이제 옛날 상을 붙잡고 계신다고 해서 만약에 부처님이라 그러면 절대 부처님 앞에서 유해님이 그런 질문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연 그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 앞에 있다고 하면 그런 질문이 나오겠냐 이거죠. 부처님 오사카 사모가 이라시아를 도시다라 비만의 요나 시도하는 질문을 하셨다고 하면 그죠? 생각해 예. 보세요. 그 제가 그 부처님하고 별로 밀리지가 않거든요. 부담지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그 가르치는 거를 제가 그대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부처님의 입장과 똑같은 입장이다 이거죠, 유연님. 예, 예. 네, 그래서 참 그 대답을 해드리기가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만약에 유연님한테 그랬을 거면 그 사람은 이렇게 유연님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다 버려라. 출가 제1도 그렇게 나오셨을 거예요, 부처님이. 그렇잖아요. 모든 제자들한테 출가 제1도 다 거지 만들어놨잖아요. 다 거지. 다 거지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부처님을 따른다고 그러면 다 거지가 돼야지, 당연히. 근데 사람들은 부처님한테 가서 다 거지 되는 사람은 없거든.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모든 걸 다 버리고 간 그거 버리라고 한 사람한테 그 이율배만 쪽으로 가서 절을 해, 복 달라고. 이건 또 무슨 조화인지 몰라. 그러니까 저는 참 부처님의 입장이면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일일이 헤아리자니 참 막 답변이 막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제가 부처님 입장이라면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 샛별님이 아까 질문하신 것도 굉장히 제가 단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 그냥 자하게 무조건 올인하셔라.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최우선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경한 거죠. 그것도 유연님의 그 질문도 그런 식으로 할 거라. 제가 하여튼 부처님과는 똑같은 입장이라는 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러면 그 부처님이 왜 그랬겠을까? 왜 왕도 버리고 모두 버리고 아, 그 사람이야 그럼 그게 왜 안 좋았겠어요? 이 세상은 다 계산이에요, 계산. 그거보다 더 훨씬 더 위대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하고 예수님이 그러신 거 아니겠냐, 그죠? 저는 그 위대한 가치를 그 유연님이나 해설별님이 터득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그런 정리들, 이런 혼란들, 이런 의문들이 다 풀려나가실 거라고 믿죠. 그게 아직까지도 유연님이나 만약에 해설별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게 아직까지 좀 뭔가 그런 게 온다고 하면 아직까지 자각이 제0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각이 0순위면 질문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각만이 위대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위대한 가치라는 소신이 있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예. 예. 아니까 뭐 억지로는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저의 관점에서 내가 항상 딜레마에 딜레마.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거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걸 조율하게끔 자각의 위대성, 본인의 존재에 대한 위대성을 제가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 나는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쯤 정리를 해서 더 쉽게 덜을 추구하지 않는 게 좋겠다. 여기서 덜을 추구하지 마시라.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다 해보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깡통을 채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있는 걸로 만족하고 들은 걸로 만족하고 그걸 조금씩 쓰면서 굶어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나 제가 있으니까 굶어죽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먹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만 한다면 제가 그 뭐 식량을 내드리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거처를 제공해드리고 제 입장에서 그걸 원하죠.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들이 그 위대한 가치를 좀 알고 그 위대한 존재의 여정을 알고 그래서 그 길을 가셨으면 좋겠어. 더 정말 그 황홀하고 말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그 존재의 형태의 경험을 하시길 바라는 거죠. 本当に偉大な栄光のあるそういう姿になっていかれる道を行くことを私は願うでしょう。私の立場としては願います。 참고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진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여러분들이 질문을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소소한 문제는 그 양반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이미 그거 다 그거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다 버리고 한 양반한테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 이런 얘기가 안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장은 똑같다 이거예요. 제가 그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입장은 그분은 그분이고 저는 저지만 싱글 또 스케줄이 어떻게 돼? 저녁 8시입니다. 아 여기서부터는? 네. 식사하셔야 되잖아요. 질문 있으세요?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질문하시고요. 네. 저기 뭐 우리가 많은 은혜를 거쳐 왔다고 하셨고 근데 이제 엄연히 따져서 하나긴 하나인데 지금 다 이렇게 놔두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노력한다 해서 또 많은 생을 거치든 아니면 한 번에 자각을 해서 깨치든 그러면 자기가 선택해서 스승님처럼 이렇게 올 수도 있는 존재인가요? 네, 물론입니다. 절대 저처럼 되진 마세요. 그렇게 뭐 되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네. 그런 존재의 가능성이 있는 우리들인가요? 당연합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그냥 확신체일 뿐입니다. 확신체. 전혀 거기에 대한 티끌만치 그 의심도 없고 거기에 대한 회의도 없고 네,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확신체, 예수님도 확신체. 예수님도 오자카사마도 확신체였습니다. 완전히 신지되어 있던 상태에서 지각되는 것. 자, 여러분 오늘 이 정도로 하죠. 네. 예. 楽しかったです。そういうふうにしてくださったら私たちも本当に師匠の師匠の方により素晴らし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たちのためにでもあの方法もある。そうですね。手からわーって焼けて。茶碗に血を吸って。